기자로서의 전혀 이력이 없고 사실 스킬도 없었을 텐데 그걸 준비하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네, 말이 끊기지가 않아야 돼요. 아, 어린이는 진짜?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빠도 관심을 가져요. 너무 그래서 저도 좀 좋다. 배워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 이러면서 진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장! 오늘은요, 굉장히 멀리서 오신 강사님이세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를 아울러서 중국어 강의를 하고 계시는 최예진 중국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어 강사 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중국어 강사님은 사실 처음 모시게 됐는데, 기왕 중국어 강사님이시니까, 우리 중국어로 네, 안 그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관중 朋友们,你们 好, 认识你们很高兴. 무슨 말이죠? 일단 관중, 시청자. 시청자. 네, 시청자 여러분, 朋友们, 시청자 친구들이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니먼 하오, 안녕하세요. 认识你们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국어 선생님이라 그런지 다르네요. 중국어 강의를 하고 계신데 어떤 대상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와 함께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치원, 그리고 초중학교, 그리고 성인분들,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성인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치원이랑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방과후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이 친구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랑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연령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장소를 상관하지 않고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괜찮네요. 네. 그러면 서울이 아니시잖아요. 다른 데서 오셨잖아요. 네. 어디서 오셨죠? 경상북도 포항이라고. 포항에서 지금 그러면 학원도 올해 네. 오픈하셨다고. 또 지금까지는 방과후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으로도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어 강사라 그러면 아무래도 그 언어를 알려주는 강의가 주겠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나만의 차별 포인트가 어떻게 강의를 전달하느냐,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 차이일 것 같은데, 나만의 수업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영어랑 좀 중국어가 좀 달라요.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아랑 성인을 놓고 보면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진 않잖아요. 유아 친구들은 ABC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또 그쵸. 성인분들은 ABC는 이미 다 우리가 학교 교과목이기 때문에 다 맞아. 배웠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중국어는 처음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배우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수업할 때는 카메라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굉장히 하이텐션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성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수업은 지루하지 않고 에너지가 넘쳐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듣고 들어요. 싶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 친구들은 교구를 이용하죠. 교구, 이제, 교구. 네, 날씨를 배운다. 天气, 怎么样? 날씨가 어때? 하면 여기서 갑자기 햇님이 튀어나오고, 우산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씨. 그리고 노래, 天气, 怎么样? 이렇게 노래도 가르쳐 주고, 어린이들은 무조건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이 재밌어야지 흥미가 생기거든요. 말이 끊기지가 않아야 돼요. 아, 어린이는 진짜.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만 그렇게 텐션 높게 하면 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인분들도 이렇게 텐션 높게 진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물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와서 예, 그렇죠. 공부를 하러는 왔지만 이왕이면 재밌으면 좋잖아요. 딱딱하게 우리가 수업을 교재 보면서 수업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선생님이 좀 재밌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만약에 뭐 화장실이 어디 있어 이런 거면 중국에서 거주했었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 근데 혹시 화장실 문 열어봤는데 칸막이 없는 거 보셨어요? 뭐 이런 거. 네. 자신의 에피소드로 좀 생동감 있게 전달하시는군요, 네, 성인들은. 맞아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높이에 맞게 좀더 쉽게 신나게 해주시고, 성인들에게는 뭔가 생동감 있게 네, 맞아요. 사례를 위주로 맞아요. 본인이 뭔가 중국 유학을 갔거나 여행 갔을 때 진짜 겪을 것 같은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연령대를 하나만 잡고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연령대를 이렇게 다 아우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 시작은 성인이었어요. 아, 네. 진짜요? 보통은 어린이를 시작하려고는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강사님들이. 그래서 성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보니 자연스럽게, 요새 엄마표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 아이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물론 제가 아까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조금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린이 친구들은. 네. 그래서 제가 또 어린이 지도사,
전문 지도자 강사 자격증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계속 좀 경험을 쌓은 것 같아요. 어린이 친구들. 그러면 지금은 어린이, 성인 다 할 것도 없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어떤 연령대가 제일 잘 맞으세요? 모든 연령대가 저는 다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나를 고르자면 어린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되게 순수해요. 순수해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빵 터져요. 저희가 갑자기 당연히 저는 오늘 계절을 배우는 날이니까 계절, 겨울, 똥, 티엔 하는데 똥에서 갑자기 막 애들이 터져요. 막 똥? 왜 웃지? 제 속으로 생각해요. 네, 이제는 알죠.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포인트가 또 강사들마다 다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연령대가 있을 텐데 네. 강사님은 어린이들이 좀 더 잘 맞는 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이 쪽으로 더 많이 강화를 시키시겠네요. 제가 4월에 오픈한다는 학원도 일단 유아, 초등 전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실 타겟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 하나 딱 잡고 가는 게. 왜냐면 처음에는 저도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하다가도 점점 나한테 잘 맞는 그런 타겟을 잡거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깊어지는 듯한 느낌? 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 우리 친구, 내 딸이랑 아들이 집에서 이렇게 저랑 배운 중국어를 아빠는 엄마 앞에서 보여주잖아요.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아빠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좀 배워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게 네. 어린이들 수준과 초보들 성인도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 다를 게 없어요. 어린이들이 성인 교재라는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성인분들은 어린이 교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공감되는 게 저도 중국어 막 배울 때 어른 교재 볼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중국인 한 3살, 4살 배우는 그런 교재 있죠. 그거 되게 컬러풀하죠. 막 그림 많고. 맞아. 그런 거를 봐야지 저도 처음 보는 언어니까. 그쵸. 완전 똑같잖아요, 수준이.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어린이가 많네요. 그러면 이제 성인들도 다 아우를 수 있고. 맞아요. 다만 이제 방법을 어린이 쪽에 교구를 사용한다거나 네. 또 어린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포인트로 잡아가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 궁금한 게 중국어 강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중국어 강사 하신 건가요? 중국 드라마를 단순하게 좋아하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푹 빠져버려가지고 중국과를 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여행사에 있었어요. 출장이 잦아요, 이 일이. 결혼을 하고 쉽지 네. 않겠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서 다시 제가 이제 어디로 이직을 할까? 저는 최대한 중국을 살리고 싶었어요. 찾는 와중에 학원의 공고를 보고 가서 면접을 봤죠. 처음에 제가 이력서를 내고 시범 강의,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근데 저는 초보 강사였기 때문에 아무런 스킬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저의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대요. 강사로서의 전혀 이력이 없고 사실 스킬도 없었을 텐데 그걸 준비하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아무리 내가 몰라도 강사를 하고 싶으면 도전해보는 것도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럼 중국어 강사를 하려면 자격증, 뭐 자격 기준 이런 게 있나요? 우리가 먼저 중국어 자격증 하면 영어에는 토익 있잖아요. 그쵸. 네. 중국어 혹시 아시는 그 자격증? HSK. 맞아요. HSK가 네.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민간 기관에 있는 성인 지도 그 강사 자격이나 또 어린이가 따로 성인 어린이가 따로 있어요. 중국어 관련된 네네. 거죠. 네. 이제 그런 데 가서 조금 수업을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스킬이 쌓이고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면 어쨌든 기본은 중국어를 아주 잘해야 되고 네. 능숙하게. HSK도 거의 지금은 몇 급이세요? 6급. 6급이 제일 높은 거죠? 네, 6급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6급 정도로 따야지 누군가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어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 강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도사 관련된 민간 자격증 같은 것도 따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내가 중국어를 기본으로 잘하면 성인분들 가르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린이는 조금 배우시는 게 좋아요. 네, 조금 가르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구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아무래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는 아무래도 윗지방보다는 지도, 강사, 뭐 양성 이런 게 적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중국어 강사 될 수 있나요? 선생님 어떻게 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